안녕하세요. 은하의 화단정원입니다. 오늘도 뒤뚜루에 나와 있습니다. 뒤뚜루라는 공원인데요. 온갖 꽃들도 많고, 그리고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. 지금 한 며칠 동안 비가 와서 그런지 국화도 이제는 폈다가 이렇게 다시 들고 있네요. 와, 여기 천일홍 보이시나요? 저기 안쪽으로는 연핑크도 있고요. 천일홍이 엄청 많습니다. 지금은 가을이 깊어짐에 따라 씨앗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. 버들나 편초가 이렇게 많네요. 그리고 여기는 핑크뮬리죠? 핑크뮬리. 핑크뮬리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일찍 왔으면, 요 아이들이 한창 이뻤을 건데, 제가 조금 늦게 찾아왔네요. 핑크뮬리. 정말 요 아이를 보니까 정말 가을을 합니다. 가을이 깊어졌음을 몸속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. 여기 이쁜 디기탈리스도 있죠? 디기탈리스가 맞겠죠? 군데군데 이렇게 천일홍이 많이 있습니다. 저쪽 나무 좀 보세요. 보이실까요? 와, 모과나무입니다. 모과가 아주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
버들마 편초도 여기저기 많이 있고요. 여기는 또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. 황금조합, 그리고 저 뒤에는 루드베키아도 있습니다. 오늘은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여러분도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은하의 화단정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